안녕하세요, 잠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핫힐 마블 어벤져스 에이저 울트론 캐릭터 자동차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 캡틴 아메리카하고요 닉퓨리 제품입니다. 닉퓨리 같은 경우에 뭐 미니퓨리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닉퓨리 캐릭터에 맞는 그 색상에 맞는 자동차 들어있는데 울트라 레이지 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파워 레이지라는 제품으로 자신의 캐릭터에 맞게 나온 제품입니다.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보시면 2,000원 내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마블 어벤져스 제품이 총 8종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나온 건데 이제 보여드리네요. 자, 그런 제품인데 뒤에는 트랙에다 돌려서 놓아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동심이 사랑하는 듯한 제품. 자, 재밌는 것 같은데, 자, 두개 깨서 보시면, 자, 리필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날렵한 스포츠카 제품입니다. 자, 앞쪽 모습도 멋있고요. 위쪽도 보시면 약간 좀 금색 느낌이 나기도 하죠. 자, 뒤도 되어 있고,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좀 길이가 좀 짧은 느낌이에요. 살짝 짧죠? 짧지만 트랙 길이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캡틴 자동차 같은 경우 뭐 문 같은 건 안 열리고요. 풀백 기능 없고 약간 좀 금속 성분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죠.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자, 옆에 모습이고요. 앞에 모습, 대각선 쪽의 모습, 위쪽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캡틴 아메리카부터 발사해 봅시다. 자, 올라가 주시고요. 자, 밖에 걸렸네요. 자, 내려가셔서 돌아오셔서 좋아요. 토르는 이렇게 걸리고 그러니. 자, 이번엔 닉퓨리 가봅시다. 닉퓨리 출발. 닉퓨리 올라가셨어. 첫 운항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시고 청소하시고 깨우시고 걸면 됩니다. 아, 이거 재밌어. 차량 몇 대까지 들어가나 다 넣어봅시다. 자, 다 넣어봐요. 세대 몇 대야. 헐크는 걸려서 안 되더라고요. 헐크는 안 되고. 이게 반가? 진짜 빠졌구나. 아싸, 정신 없어라. 쫙쫙쫙쫙 올라갑시다. 자, 야, 이렇게 많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더 놀 자리가 되네. 와, 떨어졌다. 자, 정신 없긴 한데 되게 재밌긴 하네요. 예, 이런 제품입니다. 진짜 한 거 해보시고요. 그냥 미니카 자체로도 갖고 놀기 좋은 애들도 있으니까. 아이고, 차량들이 그냥 적체돼서 힘이 딸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제품. 우와, 도둑 사망! 야, 이것도 재밌겠다. 어떤 자동차가 먼저 떨어지나. 여러 대라서. 자, 가끔 이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런 제품. 참고해보시고, 오늘도 즐거워하고, 힘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끝.